자, 오늘 오전장 시황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요. 장 마감 1시간 남았습니다.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1177원대 환율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권 보면 좀 난입니다. 중국은요, 0.28% 상승이고요. 니케이가 1.71% 하락하고 있고요. 대만도 보합권 0.05% 상승이고요. 지금 항셍이 0.80% 하락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현재 저항권에서 이틀 연속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0.21% 하락, 코스닥이 0.76%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를 해주고 있으니 코스닥 쌍끌이 매도 넣고 있는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조정폭이 작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선물 2133계약 매수 중인데 3500계약까지 매수했던 부분 매수폭 줄이면서 시장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지금 현재 2차전지 섹터 조정 나온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첨보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 나오고 있고요. LG화학도 4% 인근으로 큰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조정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강세 섹터는 비트코인 8천만 원도 터치한 그런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비덴트 강세 보이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터 쪽, 하이브, JYP 정도는 풀었습니다만, SM과 YG 엔터, 조정 중이고요. YG 플러스는 보합권입니다. 자, 컨텐츠 관련, J 컨텐츠리 조정 3.76% 조정이고요.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 여전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도 초반 강세에 이어나가지 못하고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0.24% 하락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 현대위아와 만도는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강 쪽이 반등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 무너져 있는 상황. 조선주도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세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도 오늘은 반등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알루미늄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자, 동원 시스템 8%대 빠지고 있고요. 사마 알루미늄도 3%대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과 메타버스가 그래도 비교적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 좀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게임주가 위메이드 오늘 반등하고 있고, 펄 어비스도 8%대 상승, W게임 9%대 상승. 오늘 게임주가 강세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저항권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만, 너무 강한 음봉으로 조정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진행되는지 한 시간 남은 장잘 살펴보시고요. 오늘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장 초반에 비해 많이 흔들림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같이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업로드 된 부분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